안녕하세요. 용팔이TV 용팔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뤄볼 그런 컨텐츠는 이제 저희가 오픈톡방이 있는 건 아시죠? 다수의 분들께서 같은 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볼까 해요. 우선 저희가 이제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얇은, 특히 얇은 같은 경우는 각도, 속도, 높이 이런 걸 이제 항상 강조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각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때마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각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각도에 따른 용접 변형 혹은 그 각도에 따른 용접의 좀 다름 같은 거를 좀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그 각도 왜 중요한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 그 오픈 톡방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세요. 뭐 20대 젊은 그 학생분도 있으시고 그 용접을 이제 처음 아예 접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때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진 게 그분들이 이제 어제 질문하신 내용을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저희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 용접을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지러운 부분을 더 시원하게 긁어드리고자 때마침 올라온 그 질문들을 제가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그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일부러 그 세라믹도 좀 대구경을 껴놨고 통스텐봉도 3.2mm 큰 걸로 껴놨어요. 그리고 그 각도란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정해진 그런 각도는 없어요. 꼭그 각도로 용접을 해라. 그 각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다 용접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거에 이제 항상 뭐 기본에 충실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 틀은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이라는 게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만 요 각도랑 100도에서 한 120도 정도? 그러니까 요 토치와 용접봉에서 요 각도죠. 요 각도 저는 이제 한 100도에서 한 110도, 많게는 한 120도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용접의 형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용접하는 상황이랄까? 뭐 아래 보게가 될 수도 있고 뭐 수평 용접이 될 수가 있고 뭐 위복이 용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요 아래 보기에서 요 각도 요게 그대로 올라가면은 수평 용접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이렇게 누워지면은 요게 이제 바로 위복이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 각 요거를 이제 형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틀에서 똑같아요. 이 기본 각도에서 토치가 누우면은 당연히 용접봉이 서야 되겠고 용접봉에 누우면은 당연히 토치가 그만큼 서야 되겠죠. 이렇게 용접 좁은 공간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 각도 제가 봤던 건 40도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뭐 이렇게 해서 용접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접봉 넣는 그 타이밍이랑 내가 위빙하는 그 시간이랑 그런 게 차이가 생길 뿐이지 분명히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실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위복이 이렇게 버티컬 같은 경우 수직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모든 용접 방그 하는 거에 따라서 각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제일 제가 강조 드리는 거는 이 기본 각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저의 플러스 뭐 재차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같이 각도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용접했을 때랑 뭐 이렇게 용접했을 때랑 뭐 제대로 된 각도 토착 누웠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비교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각도에 따라서 용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각도가 왜 중요한지 먼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알곤 용접은 이제 CO2라든지 그리고 그런 이제 뭐 미그 용접기, 그리고 아크 용접기와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반대라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접촉 용접이다 보니까 모재를 녹이고 거기다가 용접봉을 인가를 하는 게 이제 알곤 용접인데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너무 섰거나 너무 누웠을 때이 용접봉이 인가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제가 지금 그 잠깐 태그를 잠깐 쳐볼 건데요. 태그 친 거에 대해서 그 각도에 따른 그 융용풀이 생기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융용풀이 좀 크게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지금
출력을 제가 좀 많이 올려볼게요. 지금 거의 한 180A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대구경 세라믹과 그 텅스텐 봉도 지금 3.28 큰 걸 썼고요. 이 각도에 따른 그 융용 풀의 이제 크기와 그걸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90도로 그냥 텅스텐 봉 치고 넣었고요. 90도로 한 거랑 그리고 이거 빼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나만 80도 정도 그리고 이제 한 60도 정도 그리고 더 이제 눕혀서 보통 이제 정상적인 각도 제가 한 45도 정도 그리고 더 이제 눕혔을 경우 지금 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3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이제 좀 더 눕혀서 눕혀서 텅스텐 봉을 좀 빼야겠죠? 거의 뭐 한 이 각도에서 10도, 15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90도, 제가 봤을 때 뭐 한 80도 정상 각도, 완전 누웠을 때. 요런 이제 그 각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용접봉을 넣는 그 위치가 서로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